마트 갔다가 애들 장난감 사는 틈에 같이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애들은 공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빠인 저는 공룡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공룡 골격이라고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리맥스인가? 저게 아마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신소재를 사용했다는 뜻으로, 예, 줄임말인 것 같은데, 신소재인 것 같긴 한데 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넛너는 조금 소프트한 느낌이고요. 또 박스를 열고 비닐을 개봉하니까 몇몇 부품이 넛너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설명서는 공룡하면 아마 인기의 양대 산맥이 저기 트리케라톱스랑 또 티라노사우루스일 것 같은데, 그두 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쭉 왠지 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트리케라톱스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최근에도 공룡을 좋아하는 애들이 트리케라톱스를 많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많이 있는데 트리케라톱스는 없어서 티라노만 일단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왠지 트리케라톱스도 제가 장바구니에 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새로운 소재도 만들고 또 조립도 간단해서 빨리 한번 조립하고 나중에 붓도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조립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